안녕하세요. 저는 YBM E4U 종로센터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조수진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효용사 배웠죠? 이제 오늘 부사입니다. 자, 연관된 품사를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제가 효용사 시작할 때 질문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하는 용어가 어떻게 될까요? adverb다 그래, adverb. 자, adverb는 이름에서도 딱 나오듯이 뭐를 도와주는 품사다라고 보여져요? 동사죠, 동사. add, 더한다, 도와준다, 누구를, 동사를. 자, 여기서 동사만 도와주느냐? 여러분 알고 있죠? 부사가 동사만 도와주겠어요? 자, 얘가 위치이동이 유일하게 가능한 품사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국말 또, 한국어 시간 또 보세요. 나는 가끔 운동을 합니다. 나는 가끔 운동을 해요. 자, 그럼 이 가끔이 운동을 하다를 수식하죠. 그죠? 자, 밑에 거 보세요. 나는 운동을 가끔 저녁에 해요. 그러면 가끔이 운동하다 수식해요. 저녁에를 수식해요. 저는 운동하다 같은데요. 이러면 국어에 또 문제, 가까운 국어 한어를 찾아가시고요. 자, 가끔 저녁에요. 저녁에요를 수식하는 이 때를 얘가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사가 위치 이동하니까 수식하는 게 지금 달라지고 있죠? 제가 앞으로 빼볼게요. 가끔, 제가 약간 소리 질렀어요. 때때로 가끔 나 운동을 저녁에 한다? 자, 어때요? 느낌이. 문장 전체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야, 너 진짜 내가 너 진짜 좋아해. 좋아하다의 수식이죠. 야, 내가 정말로 진짜로 너를 좋아해. 그럼 너의 수식이죠. 자, 내가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너 좋아해. 강조죠. 응? 뒤를 빼볼게요. 나너 좋아한다. 진짜야. 어때요? 약간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사들이 위치가 좀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사는 우리가 특징을 두 가지로 잡는다면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토익스럽게 좀 바꾼 건데요. 자, 약간 안 보이세요? Finally가 여기 들어갔어요. 자, Finally decide. 우리가 마침내 결정했어. 동사 수식. Finally, I've decided to study up. 마침내 내가 이거 하기로 결정했어. 문장 전체의 강조. 나 결정했어. Finally. 결국에 그렇게 됐어. 자, 약간 부연 설명에 좀 가깝죠? 그래서 부사는 위치 이동이 자유롭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성격을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던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부사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가 부사의 어휘 문제를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위치. 이 부사 위치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니까, 부사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은, 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단어를 갖다 놓고 얘를 도와줄 때 앞에 부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 자리일까요? 뒤에 들어가는 부사가 좋은 자리일까요? 자, 대답하기 전에 앞에 거 생각하세요. 나 가끔 운동한다. 가끔 운동해. 가끔 저녁에 해. 자, 이 가끔이 어디에 있어요? 운동하다 앞에. 저녁에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자, 어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은 자리, 이상적인 자리일까요? 앞이죠, 앞이죠. 그죠? 자, 부사가 앞에 들어가서 이를 수식하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어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 앞에가 들어가는 게 좋은 자리인데, 단어가 여기 있으면 단어가 여기도 뭐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럼 1번의 단어와 2번의 단어가 있는데, 이두 개의 단어 중에 부사가, 야, 나는 너 도와줄게. 이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갔으면, 자, 이것과 이것 중에 비중이 좀 있는, 의미적으로 비중이 있는 단어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골도 잘 넣는 사람한테 골을 줘야지 골이 들어가지. 잘 넣지도 못한 애한테 자꾸 골 줘봤자 골이 안 들어가죠. 똑같아요. 문장에서의 의미가 좀 풍부해야지, 걔한테 자꾸 수식을 해야지 더 풍부해지지, 별 뜻도 없는데 걔한테 수식하면 어때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단어가 얘보다는 비중이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부사자리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학교 때 외웠어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 뒤에, 전치사 앞에, 문장 전체 뒤로 뭐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들의 자리는 다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단어가 비중이 있어요? 예, 오픈 형용사. 그래서 여기 자리 들어가는 거 중간에. 자, 뭐가 의미적 비중이 크죠? PP. 그래서 have plus PP 중간에 부사를 넣죠. 일반 동사 온통 뜻다 갖고 있죠.
앞으로 들어갑니다. 조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보단 일반 동사가 뜻이 많으니까 앞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부사자리를 이렇게 네모를 넣어서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갈게요. 여러분, 준동사도 수식 가능한 게 부사죠. 자, 일단은 자동사. 이건 거꾸로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한테 제가 자동사하고 전치사 중에 비중 있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아마도 자동사예요. 이럴 텐데 얘는 일단 나 부사 나 여기 들어갈래? 이렇게 정했어요. 나 부사는 여기 들어갈래?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사의 수식의 목적은 뒤에 전치사 굴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자동사일까요? 만약에 자동사를 수식하고 싶다면 어디 들어갔겠어요? 자동사 앞에 들어갔겠죠. 그죠? 전치사 앞에 들어갔다는 건 전면구를 수식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 풀 때는 얘랑 엮어서 어울림을 잡아야지 괜한 자동사랑 엮어서 어울림을 잡으면 문제 풀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쪽에 수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준동사 수식 가능하죠? 준동사, 꿈틀거릴 동사가 있어서 개 수식 가능한. 자,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뜻이 얘가 좀 많죠? 또 동명사. 자, 여기서 동명사는 이거를 리뷰잉 하는 것은 주어가 만약에 된다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너 도와줄게 이랬어요.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나는 얘만 수식하고 싶은 목적인데 앞에 들어가다 보면은 어때요? 문장 전체 강조의 오해 여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이렇게 뒤쪽에 수식하는 게 맞아요.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동명사가 이렇게 들어갈 경우는 앞에 들어가는 게 맞죠. About carefully reviewing the contract. 계약서를 꼼꼼하게 review, 검토하는 거에 대하여.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사형사 어때요? 앞에 들어가서 부사가 분사형사를 수식하는 거. 그래서 newly released movie. 새롭게 개봉된 영화.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법 문제뿐만 아니라 어휘 문제 풀 때도 어떤 거랑 어울림이 좋은지를 자리 보고 잘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게 부사가 수식하는 품사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갈게요. Adverb, 동사를 수식한다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얘는 동사 수식이 우선이다. 일반 동사는 앞으로, 비동사는 뒤로. 왜? 형용사가 뒤에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중요합니다. 극도로 투부정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문장 전체 수식. 앞으로 나올 때는 강조. 강조. 진짜 나 너 좋아해. 이거. 자, 뒤로 들어갈 때는 부연 설명. 나 너 좋아해. 정말인데. 이런 느낌. 자, 세 번째 갈게요. 자, 이게 어려워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책이나 노트를 보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별표 마구마구. 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형용사 명사가 앞에 형용사를 붙일 때는 1번의 형용사와 2번의 형용사가 다 얘 때문에 온 거예요. 맞죠? 만약에 부사가 형용사를 붙이고 이렇게 수식한다면 이 부사는 얘를 수식하고 얘 수식을 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형용사하고 명사가 있고 여기가 빈칸일 때 어법적으로 가능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하고 부사 두 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법적으로 철칙이 있어요. 철칙. 그냥 1초 안에 풀 수 있는 게 이 뒤쪽에 있는 형용사가 PP가 만약에 온다면 과거 분사죠. 자, 무조건 저 믿으셔도 돼요. 믿으셔도 돼요. 무조건. 어? 무조건 LY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부사 PP 명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사 PP 명사 한번 더. 부사 PP 명사. 그래서 PP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부사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어휘를 보셔야 돼요.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법적으로 부사 PP 명사가 나오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자, 얘는 만약에 릴리즈가 없으면 새로운 영화 해석이 되죠. 좋죠. 근데 이게 들어가면 개봉된이 있어. 개봉된. 새로운 개봉된 영화예요. 새롭게 개봉된 영화예요. 자, 제가 너무 티를 좀 내면서 해석을 좀 드리는데 새롭게 개봉된 영화. 자, 부사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PP가 있다라는 거는 방법적인 거에 수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Financial은 재정이라는 형용사죠. 재정의 고문인. 이걸 넣으면 전문의 재정 고문인, 전문적으로 재정 고문인. 자, 제가 또 너무 티를 내고 있죠. 자, 뭐가 더 좀 자연스러우세요? 전문의 재정 고문인, 전문적인 방법으로 재정 고문인이에요?
정답 형용사. 이럴 때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가 있고 앞에 빈칸일 때 부사할래, 형용사할래 이런 해석으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고르세요. 자, 위에 있는 이 사운드 해석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얘는 견실한 소리가 아니에요. 탄탄한 견실한 형용사. 그러면 재정적인 면에서 견실한 회사예요. 재정에 견실한 회사예요. 재정적인 면에서 견실한 회사 부사죠. Possible 불가능 업무 거의 불가능한 작업 가까운 불가능한 작업. 자, 역시 부사죠. 자, 요거는 함정이에요. Accounting이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분사일까요? 자, accounting은 명사예요. 복합 명사. 앞에 액센트 들어갑니다. 회계 고문인 명사니까 당연히 회용사가 답이죠. 전문 회계 고문인 그래야지 전문적으로 회계 고문인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출제가 됐던 그런 어휘들이에요. 자,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위에는 conceal. 자, 이거는 쉽네요. PP, 부사 PP 명사. cleverly, 기발하게 가려진 포켓. 안으로 기발하게 가려진 포켓. 가려짐에 대한 방법을 쓸수 있겠고요. large number. 여기 좀 어렵죠. increasingly large number라면 점점점 커지는 숫자, 증가하는 숫자. 자, 이거 어쩔래요, 그러면. 이 존재 가치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increasingly 점점점 small. 그럼 작아짐과 점점점 커진다라는 이 점점점이 예,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답됐고요. buzzing noise. 자, 이게 분사로 생겼지만 그냥 소음이에요. 즈가 의성어죠. 벌이 즈 하듯이. 그래서 성가시는 소음 이래야지 성가시계 소음 이럴 수가 없어요. 답이 unknowing buzzing noise지. unknowingly buzzing noise. 자, 여기서 형용사의 분사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annoyed가 있으면 더 어렵죠. 자, annoyed 그러면 이는 감정의 PP는 누구 도와준다. 우리가 6강에서 배웠어요. somebody 사람. annoyed는 사람이 같이 어울려야 돼요. 감정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를 봤고요. 부사가 자기가 자기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이런 게 very가 much를 수식하는 부사의 부사 수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hard가 열심이라는 부사죠. 그들은 일을 했다. 열심히 오래 특히 열심히 일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사가 출제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갈까요? 전치사구 수식. 아까 제가 자동사 뒤에 전치사구 수식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얘는 여기 들어갔어요. 자, 이게 이걸 수식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게 앞에 수식을 하기 위한다라면 여기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들은 의존하는데 오로지 이거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만 하는 게 아니라. 됐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봤어요. 다섯 가지. 자, 그럼 제가 1번, 2번, 자,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놓고 수식하는, 부사가 수식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5번에 전치사구 있으니까 전치사구를 이렇게 적어놓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부르세요. 순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부사가 수식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동사. 자, 동사, 동사, 동사. 자, 그다음에 부사가 또 수식하는 게 뭐라고요?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자, 또 자기가 자기 수식한다? 자, 부사 수식하죠. 그다음에 진짜로 내가 너 좋아해? 문장 전체. 자, 강조 아니면 부연 설명. 자,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쉽게 나오셨어요? Maybe not. 자, 내일 제가 또 질문합니다. 자, 부사 수식하는 거 뭐라고요? 또 이렇게 꾸역꾸역꾸역 다섯 가지 또. 자, 내일 모레 또 꾸역꾸역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대답을 하고 있었지? 이거 빼고 다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뭐 빼고 다 수식 그러면 돼요. 명사 빼고 다. 그러시면 돼요. 그죠? 오늘부터. 자, 부사가 수식하는 거 뭐라고요? 명사 빼고 다. 자, 내일도 부사가 수식하는 건 뭐라고요? 명사 빼고다. 이러면 굉장히 쉬운 대답으로 답을 맞추시는 게 됩니다. 자, 부사는요, 명사 수식을 못 해요. 우리가 한국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공통점 있으면 갖고 가면 되죠. 자, 제가 한국말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만나보세요. 조용히 여자, 열심히 직원, 시끄럽게 아이들, 아름답게 여자. 자, 이게 말이 돼요? 열심히, 부사죠. 조용한 여자는 괜찮고, 시끄러운 아이들, 아름다운, 이거는 괜찮죠. 자, 여기서 이 부사가 명사를 지금 바로 수식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안에다 뭐를 넣으시면 이게 말이 됩니다. 제가 학교, 저기, 반에서는 막 학생들을 시키는데, 지금 화면상이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한국말,
우리말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혹은 사고방식이 정상적이라면 자, 여러분들 이거 넣으시면 돼요. 열심히 뭐 할까요? 일하는 직원. 조용히 걷는 여자.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아름답게 화장한 여자. 자, 지금 이건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넣어도 다 니은 받침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니은 받침이 품사가 뭐죠? 형용사. 그죠? 자, 부사가 누구 수식? 형용사의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명사의 수식을 또 한다. 부형 명의 관계. 열심함이 직원한테 각이네요. 조용함이 여자의 성격이 있고 시끄러움이 아이들이 가고 아름다움이 뭔가가 있지만 어떤 걸 걸치고 가요? 형용사의 방법을 거치고 간다는 얘기예요. 뭐 이것만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직원, 조용히 뭐 할까요? 토론하는 여자, 시끄럽게 뭐 노는 아이들, 아름답게 어떤 학생은 또뭐 아름답게 걷는 일이고 또 아름답게 또뭐 고친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부사의 수식을 받아서 그 다음에 명사의 수식을 하는 부형명의 관계에 부사의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렇게 해석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어휘 문제 이럴 경우는 이거를 붙여서 어울림을 찾아가면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지칠 때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딱 좋죠.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딱 좋아요. 근데 예외가 좀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예외. 예외는 뭘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겠어요. 부사는 뭐 빼고 다 수식, 명사 빼고 다 수식.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부사가 명사 수식하는 게 있어요. 몇 개.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열 손가락을 안 넘어가요. 8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토익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가 8가지예요. 얘네들은 명사 수식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뜻 때문에 그래요. 뜻 때문에. 단순해요. 심지어 어려운 문제까지 능숙하게 대답했다. 특히 명사만, 오로지 명사만, 오로지 명사만 예전에 어떤 건물이 뭐로 개조됐다. 자, 또 예전에 어떤 직책이 뭐로 승진했다. 거의 얘는 all of the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ll이 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 수식하는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개만 지금 외우시고 얘 빼고는 나머지 부사가 명사 수식 못한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부정부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빈도부사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 빈번할빈 도수도자. 우리가 도수를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생활에서 볼수 있는 게 뭐, 알코올 같은 거?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좀 세듯이, 빈도도 도수로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Always, 항상, 100도. 자, 그 다음에 점점점 떨어지다가 여기선 꺾이죠. 거의 안 한다로 가는 거야. 10도나 20도나. 자, 이거는 더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0까지 갑니다. 채식주의자한테 고기 얼마나 자주 주세요? I never eat meat. 이런 거. 출장을 안 가는데, 얼마나 출장 가세요? 거의 안 갑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뭐가 있다? not가 있습니다. 부정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부정부사예요. 부정부사. not가 있는 부정부사.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도치 때문에 그래요. 도치. 자, kindly가 앞으로 나왔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친절하게 저를 돕습니다. 친절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가 나를 도와요. 그래도 이런 부사는 지금 정상적인 위치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Kindly와 같은 부사는 많아요, 적어요? 형용사에다 ly 붙인 거 너무나 많죠. 형용사 만개 알아요? 그럼 부사 만개 나옵니다. 자, 이런 건 일반적이니까 그냥 정치로 가는 거예요. Hardly를 앞으로 뺐어요? 그랬더니 얘는 틀리대요. 얘는 왜 틀릴까요? 여기서 부정의 의미가 얘는 있다, 없다, yes or no? 없다, 없다. 자, 이런 거 많다? 많다. 일반적이다? yes. 그러니까 정치. 자, 여기 대답. Hardly 부정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런 거 많다? 아니다. 몇개 없다? 특별해요? Yes, 특별하다. 이거를 뭘로 알려주냐 하면 도치로서 알려줍니다.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거꾸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의문문의 어순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요. not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영어는. 강조해놓고 도치로서 이게 not이 있으니까 의미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치문이 만들어지는 게 부정부사의 도치예요. 최근에 출제가 됐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를 딱 보고 아, 나 어휘로 해석해야지 달겨들지 마시고요. 파트 5, 단문공란 외우기의 다섯 번째 파트, 사실문제를 풀어야 되는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의문문의 출제가 불가능. 나올 수가 없어요. 딱 보면은 눈에 확 띄는 게 나오죠. 자, 이게 어때요?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의문문의.
has been이 좀 빠졌네요. 자, 그 사람이 사무실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선출되고 나서. 자, 그러면 의문문의 어순은 눈에 확 띕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몇 개 안 되는 부정부사 정답. 자, 훑었더니 부정부사 A 정답. 이렇게 빨리 찾아가시는 게 신속 정확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제가 문제풀이로 마무리를 좀 짓게요. 지금 부사 딱 그냥 보여요. 비가. 그러면 얘가 역으로 뭐를 수식하는지 그걸 한번 볼까요? Display out of plastic. 자, make. 그 다음에 A. out of B. 이렇게 돼요. 여기에 넣으래요. 부사를. 얘는 뭐를 수식하는 게 맞을까요? make를 수식을 많이 해요. 이걸 수식을 많이 해요. totally. out of 이것만 써서 이거를 만든다. 자, 이 뒤에 있는 전치사구 수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토럴리 답이 됐지만 우리가 역으로 얘가 수식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잡아봤어요. 어휘 문제로 나오면 뭐랑 역자, 뒤에는 전치사구랑 역자. 됐죠? 자, 이 문제 풀어보세요. 5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 이런 거는 동만 탈락. 얘 100도, 얘 90도. 얘랑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쵸? Still yet. 자, 이거 해석까지 갔어요. 자, 그럼 해석 볼게요. Despite working all the weekend. 우리가 주말 내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자, 아직까지 일이 많다. 여전히 많다. 이것도 느낌이 어때요? 조금 끌리세요? 아직 많다. 아직 뭐 하지 못했다. 얘는 낫하고 어울리죠? Still 정답. 앞으로 이렇게 풀지 마세요. 자, 제가 요령 알려드릴게요. 앞에 쪽에 despite와 같은 이런 양보. although와 같은 접속사의 양보가 있다? 그러면 얘 때문에 스틸이 풀립니다. 자, 역으로 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풀어줘. 얘네 둘이는 서로 다른 거를 풀어주는 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틸과 양보랑 어울림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얘는 어휘 문제. steadily, 지속적으로, sensibly, 현저하게, exactly, 정확히, constantly, 지속적으로. 자, 어휘니까 들어가 보죠. 자, 지금 동사 주변에 들어갔으니까 동사 수식이 맞습니다. We've decided 우리가 바꾸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공급 업체 중에 한 업체. 왜냐? 자, 여러분, 어휘 문제에서 이런 거 중요해요. 그 업체는 늦어왔대요. 배송품을 배달하는 거 있어서 늦어왔다. 꾸준히 늦었다. 괜찮네요? 자, 현저히 정확히 늦는 거 지속적으로. 자, 이게 끌리죠, 두 개가. steadily는 뭐랑 동반이 되느냐? 변화가 동반이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올라가던가 내려가던가. 자, 이거는 행위에 대한 마음이나 한결 같은 이것이 끊임이 없이 계속이에요. 자, 어때요? 지각은 이쪽이지 변화랑 상관이 없죠. 지각은 행위에 대한 멈춤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정답 D가 되게 돼 있어요. 약간의 의미 차이 여러분들이 좀 감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부사. 여러분, 어법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완벽한 문장에 뭘 넣어라. 그럼 부사가 답이 되겠고요. 자, 어휘 문제를 풀 때는 그 부사가 뭐를 수식하는지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죠? 부사가 이동이 하도 자연스러우니까 어떤 걸 수식하는지 잘 잡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부사, 도치, 잘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부사에 대한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 심도 있게 좀 외우시고 예문을 꼭 보시면서 암기하시고 빈출되는 어휘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하시면서 문제를 보는 신속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부사해드렸고요. 다음 8강 동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